든든한 민생 지킴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아, 우리 풍금TV 풍금 가슴 풍금TV 광팬입니다. 네. 예, 또 우리 안진걸TV도 만들었죠. 요즘은 1인 언론의 시대. 그렇죠. 시민 언론의 시대. TBS와 함께하는 민생경제 일꾼 안진걸입니다.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풍금TV가 지금 10만 명? 8만 명. 아, 저희도 넘었어요. 8만 5천 지금 돌파했습니다. 우와. 네. 그러면 매주 회원 수 경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요즘에 이 조그마한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서로 네. 누가 10만 먼저 되냐. 이것도 경쟁인 10만 거예요. 10만 명 되면 유튜브에서 뭐 주고 그래요? 실버 버튼인가를 줍니다. 실버 버튼. 예. 일단 버튼, 10만이 돌파. 버튼 가지고 뭐 단추 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유튜브 표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인정되는 거죠, 일정하게. 약간의 그러니까 알았어요. 유튜브 그런 걸 갖고 왜 다리를 다쳤어요?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왜? 그러게요. 우리 이제 민생경제연구소가 네. 일요일마다 네. 시민들하고 풋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풋살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 운동이거든요. 하다가 다쳤군요. 그래서 저기 왼쪽 종아리 근육이 일부 파열됐는데 아, 뭐 이제 테니스 랭그라는 병입니다. 예. 뭐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한 2, 3주 걸리죠. 2, 3년? 예, 2, 3주에. 2, 3주. 그래서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슛 살려고 욕심 부리는 순간 끊어졌거든요. 그렇죠. 욕심. 예. 저 요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도 연세가 있잖아, 이제. 아직 젊습니다. 만년 청춘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요거만 설명드리면 요즘 이제 NGO 대표들이나 NGO들도 유튜브를 많이 만들어요. 자기 단체나 공익단체 활동을 알리려고.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이 그런 걸 보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 저랑 공동소장인 임세은 소장도 임세은TV를 만들었거든요. 벌써 15,000이 돌파했더라고요. 임세은식당TV 15,000. 풍금TV 8만. 8만. 안진걸TV 85,000. 그래 좋겠다. 첼그TV는? 1200. 아, 첼그TV도 있었어요? 여보세요. 그나저나 여기 배경 봐요. 이거 백드롭. 이거 멋있어요. 뭐 그린 거예요, 이거? 천공의 성 라푸타 아닌가요? 네? 천공의 성 라푸타. 라푸타? 천공의 성 라푸타. 독도잖아, 독도. 아, 오. 밖에 성이 있어가지고. 아, 독도에다 이렇게 풍자해서 성도 만들고. 독도는 우리 땅. 섬을 상납한다는 세간의 우리 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회담에 대해 사람들 풍자하는 게 이러다가 독도까지 빼앗기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지금 쫙 이런 걸 가져왔다니까. 아, 그렇네요. 독도 너무 멋있네요. 우리 땅이라고. 멋지다. 박수. 그래요. 네. 내가 그린 건 아닙니다만. 아. 우리는 허리케인 라디오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나저나 풍금 씨는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 못 나와시고 그래? 아, 저 돈 벌러 갔다 오느라. 어디 갔다 왔어요? 네? 대구예요. 대구에. 네. 공연을 제가 했어요? 공연? 네, 공연도 하고 돈 벌러 갔다 왔는데 제가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료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만 원은 드리잖아 그래도. 아, 그동안 만 원 없었는데 오늘부터 만 원 생겼어요. 저 봉급 올랐어요 여러분. 만 원이었는데 만 원입니다 이제. 아, 영업비밀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 대구 가서 공연하고 오셨다고? 네, 돈 벌러 갔다 왔어요. 알았어요. 자꾸 예. 벌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슬슬 손님 온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안진걸 네. 소장님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을 뭐 예. 들고 오셨다는데 실수로 예. 지하철을 반대로 타면 다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고요? 예, 요거 그러니까 짧게 브리핑할게요. 요거 너무 우리 이제 갑자기 여기에 내려갖고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나갈 때 사실 안내 버튼 누르고 그 말하면 공짜로 나갔다고 해주는데 네. 그게 이제 불편하거나 또 너무 급하면 그냥 개찰로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타면 요금 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반대방 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내려가지고 그게 그 개찰구가 그냥 저기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는 개찰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 역은 아직도 네. 나갔다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다 반대 방향은 따로 돼 이미 있어요. 이미 늦은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또 내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아니, 제대로 탔어야지 그러니까 처음 탈 때 아니 하도 한국인이 바쁘잖아요. 진짜 저도 몇 번 실수한 적 있어요. 방향 헷갈리는 거. 그리고 네. 시골서 오면 잘 몰라요. 그렇죠. 또 어르신들이나 시골분들 네, 많이 맞아요. 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분 안에 다시 탄다 내렸는데 그 역에서 그건 뻔한 거잖아요. 네. 갈아타거나 역을 방향을 틀린 사람들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편의점 가가지고 지하철 편의점 뭐 긴급히 뭘 사갖고 네. 돌아왔거나 뭐 이 경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밖에 나가서 일 보고 10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시간은 정해지 않은데 10분이나 2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네. 요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좋다. 그러면 팀원이 이런 걸로 할 때 그대로 이제 그렇죠. 차감이 안 된다. 보통 우리 천 얼마씩 차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시민들이 잘한 거예요. 시민단체가. 그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하반기부터요. 아이고 네. 한람 빨리 하지 뭘. 그러니까 하반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요구하는 게 한람 빨리 해라. 이건 네. 진지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좋은 일도 빨리 해라로 촉구를 해야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이것도 뭐 저 민생경쟁국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 솔직히 저희들이 제안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나 예전부터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 같이 안했던 게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채택된 거죠. 아주 작은 불편한 예, 일들. 우리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민생경제연구소가 많이 활약을 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그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 피해자 예.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예.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한국판 벤틀리법이라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됩니다. 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 피해로 어머. 사고 피해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그러게. 누가 책임져줘요? 일부 재단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일부 재단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법안을 3월 17일 날 낸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모를 사망에 만들면 그 양육비를 일정하게 내는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은 네. 그 남은 가족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책임이고 배려이자 그럼요. 가해자가 최소한 그런 종류의 도덕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음주운전도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들이 더 잘 챙겨 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사장님들 만나봐야 된다고 예. 네, 네, 하시는데요. 그럼 사장님들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죠. 일고라버니. 예. 예. 예, 예. 자, 어려운 시기 또 소상공인 예. 예, 사장님들의 든든한 뒷배 아니 앞배가 되려고 우리 세 사람의 의기 투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개편 하고 나서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첫 날이 그래서 특별히.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요? 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연을 전해주셨던 사장님들 중에 저희가 더 도와드릴 건 없는지 살림살이 나아지셨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분은 지난 6월에 저희가 전화 연결했었던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 운행 기사님이십니다. 네. 김판석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컨테이너 차량 운행하고 있는 김판석입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시죠? 네, 네, 예. 안진걸 소장도 인사하고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제일 힘드실 텐데, 예, 너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바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네. 고유가 직격탄, 그다음에 네. 경기 침체 직격탄이 가장 심각한데요. 운송업계잖아요. 그렇죠. 특히 김바석 기자님 작년에 안전운제 연장을 요구하는 파업 대기 중인가? 파업 중이신가요? 전화 연결해서 더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전운임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거 아직 뭐 표준열제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아직 뭐, 예. 뭐 입법도 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안전요일제는 일모제로 작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됐고요. 예. 그렇죠. 예. 요일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현행 운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 그대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표준 운임제가 약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 운임제 연장하고 품목도 네. 확대하면 어떨까 이게 시민들의 보통의 상식적 생각인데 제가 아무튼 계속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을 맞아서 올 1월 1일부터 이제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사님들의 안전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운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수입이 어떠신지 그 두 가지 짧게 좀 듣고 싶어요. 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전은 아시다시피 물동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요일은 지금 뭐 기존에 받던 요일을 현행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표준열제가 되면은 이게 안전열제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동량으로 좀 메우고 좀 열심히 한두 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소를 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난해 저희랑 전화 연결하고 나서 주변에 청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거죠, 기사님?
아, 청탁은 아니고요. 이게 허리케인 날이어서 뭐야 인기가 생각 외로 주변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셔가지고 듣고 나서 뭐 당신 그때 거기 나오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커피 한 두세 잔 얻어 마셨습니다. 덕분에. 아~ 커피를 얻어 드셨군요. 예, 네네네. 네, 네. 주문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 우리 중산소 작업자분들은 주문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늘어난 건 두 가지 있지요. 주름도 늘고,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났고. 아이고. 줄어든 거는 물량이 많이 줄었고. 네. 예. 차량 활부 비용도 이제 조금씩 그래요. 더 줄었네요. 주변에서 기사님들한테는 그래도 TBS가 이제 교통과 관련된 전문 방송사 이렇게 인지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화물 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 네.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 각 업계에서 자기 분야 소식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받아보셨다면서요? 네, 네, 네. 저희가 네. 생활 속에 어차피 공기랑 같은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방송이 그런 거죠. 수돗물이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좀. 편승해서 저희를 좀 PR도 좀 하고 네. 너무 거리감 있지 않게 평소에 좀 이렇게 좀 다른 국민과 좀 하고 하는 게 어떻게 소통하는 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네.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볼게요. 그 부분은 실제로 지난주에도 우리 TBS 네. 애청자 하물 기사님께서 네. 중간에 하물 운송사가 떼가는 주선 하물 운송 주선사가 있거든요. 네. 수수료 너무 세다고 제발 그거 방송에서 한 번만 해달라고. 네. 아. 네. 사실 화물 업계 계신 종사하신 복잡하거든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국민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전문적인 용어들도 네.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화물 연대 파업할 때 정부에서 네.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했고 강경 일부 연도로 나갔잖아요. 결국 네. 네. 결과는 이제 진전도 없이 파업이 끝났는데 기사님들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업계,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운송하는 그 이제 한 그 파트인데요. 네. 이 분야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아, 떠난 분도 계십니까? 네네네. 이제 활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도 다 떠났고. 또 다른 작은 차로 떠난 분도 있고, 버스로 가신 분도 계시고. 회사를 옮기신 분들은 좀 다수 좀 계시고. 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네. 할부 넣기 힘들다 그랬는데 할부가 평균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할부라는 게 이제 네네. 컨테이너 그 차를 사고 나서 그렇죠. 그 트럭 회사에서 갚는 할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얼마쯤 갚으세요? 보통 차 앞에 부분을 제가 기관차 헤드라고 하거든요. 예예. 예. 헤드 부분은 비용이 한 2억에서 2억 한 4천 정도 돼요. 그 앞에 네, 나 컨테이너 앞에. 끌고 안 거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앞에 게 2, 3억입니까? 네네네. 어, 왜 이렇게 비싸요, 그거? 뭐가 이렇게 비싼 부품이에요? 어떤 부분이? 엔진인가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가져가지 제가 모르죠. 진짜 되게 비싸요. 예. 그래서요, 2, 3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앞에 선수금 좀 넣고 하면 보통 뭐 300에서 350 많이 넣는 분들 한 400 넘게 넣는 분도 계시고 예. 한 6년. 6년에 와. 한 350에서 400 평균 이렇게들 갖고 나가신다. 네, 그게 이제 고정 비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봐야 뭐 하겠어요. 할부. 뭐. 그러네. 그다음에 400 되면 600 네, 남고 1000만 원 만나고 했을 때. 그다음에 기름값, 뭐 경유비, 네. 요소수, 식대 이런 거 하면 실제 남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제도가 기사님들 후퇴한다니까 기사님들이 또 너무너무 요즘 힘들어하시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그렇죠. 타이어하고 뭐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가가지고 욕 나올 뻔했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네, 그것도 다 이걸 회사가 아니라 기사님들이 네, 지입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100%. 맞습니다. 지금 문자가 왔는데 저도 용달하는데요. 운임비로만 23%를 차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임 수수료. 화물 운송해준 주선해준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풍금 쌤이 나 이삿짐 날라주세요 하고 이제 또 연락했더니 거기서 네. 이제 용달차를 보내서 기사님은 네. 그 연락하신 아 소개비를 네, 운송사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23% 25% 때는 되겠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네. 네. 너무 남는 중간 중간 그 단계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단계도 줄이고
떼가는 것도 네. 좀 합리적으로 인하해주고. 그래요. 민생경제에서 힘 좀 써봐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괴롭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개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희가 영업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택시나 이런 것 같이 차라리 매달기를 달아주면은. 네. 그 부분에서 뭐 저. 아, 운임을 받을 때. 받을 때 지금 어떠냐 주목구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여기서 여기 40만 원인데 야 우리 45만 원 받았는데 우리 남아야지 하고 니네 한 39만 원에 가라는 이런 식이에요. 아, 주목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택시 미터기 마냥 컨테이너 그렇죠. 화물차에도 택시 미터기 같은 걸 달면 그렇죠. 오늘 500km 갔다 왔으니까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기본만 설정 딱 해주면 누르고 갔다 오면 더 이상 뭐 넣고 빼고 할 거. 저는 이 분야 잘 모릅니다만 아주 굉장히 뻔쩍이는 아이디어 네. 같은데 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님들의 노력이 예를 들면 장거리일수록 노동 시간과 기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반 비용이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맞게끔 비용을 받으셔야 되고 운송 주선하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통 대리 같은 경우도 20% 대가잖아요. 우리가 뭐 10만 원 내면. 아, 그러니까 미터기 예. 다른 분 미터기 달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예를 들면 15% 안팎 정도로 딱 합리적으로 예. 정하고 중간에 떼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민생경제국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예, 계속 메모하고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메모 지금 다 새카매지고 지금. 있어요. 예. 종이가.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 네. 그 저도 장거리 서울 부산을 계속 운행을 했었는데요. 예. 그 파업 이후에 저도 장거리 서울 부산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 로컬 가까운 시내만 이제 네. 운행하는 거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요, 네. 저기 김판성님 잠깐만요. 청취자 네네. 여러분께 네네. 저희가 한번 문자를 한번 받아볼게요. 즉흥적으로. 네. 네. 자 김판석 기사님이 자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죠. 주먹구구식으로 운임 책정하지 말고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처럼 미터기를 화물차에도 설치해 보자는 아이디어 주셨는데. 관련 업계 청취자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문자로 한번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대신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사님들 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가격을 고시를 하는 게 이제 안전요율이고요. 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이제 표준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만큼 주라 하면은 강제로라도 이렇게 주는 소위 말해서 벌칙이 있어요. 근데 벌칙이 있으나 마나 벌칙인데 그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건 누가 말하지 받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 마음대로네요. 제일 위에 이제 화주 측에서 우리 물류비 좀 줄여야 되니까 니네 어느 정도 깎아서 견적을 넣으라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럼 받고 운송사에서 남는 거 떼고 그러면 내려오면은 더 깎이겠죠. 네. 자, 지금 김판성님, 그 네. 저희가 요청드렸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네네. 미터기 다는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찬성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미터기 찬성합니다. 미터기 찬성이요. 예.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1960년대에 처음 시작할 때 화물차가 네. 처음으로 미터기 달고 시행하다가 페이지를 하고 택시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역시 결국 국민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네요. 당사자들이 가장 현명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 얘기니까 미터기가 있었군요. 김판성님 뭐 연식 저보다 조금 미티시긴 합니다만 옛날에 그 3륜차가 있었잖아요. 용달차. 그래요, 있었죠. 연탄 이렇게 배달하던 네네네. 차도 있었고, 3년차. 거기에 보면은 정말 미터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택시가 생겼군요.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기본 메타기를 다루는 기본만 설정을 해주시면은. 예. 저희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고 뭐 도로에서 시간을 엄청 낭비해도 그건 보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차가 사고나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다른 청취자들도 공감을 표시해 줬으니까 택시는 거리하고 시간 병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겠죠. 자, 지금 움직인 만큼 네. 돈을 받는 거니까 네. 네. 안 소장님 예. 그 미터기 아이디어 문자 주시는 분들 대부분 찬성이시잖아요. 예. 네? 바로 수첩에 메모 네. 들어갑니다. 적어요. 얼른 적어. 예. 아우 수첩 좀 그거 좀 이렇게 꾀죄죄한 걸 들고 다녀 그래. 아이.
다 민생을 위해서 그렇죠. 아이고. 문자도 왔어요 또. 네. 2~3% 주선료는 가장 기본이다. 40에서 50% 뛰는 것도 태반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래갖고 만약에 30만 원 받았더니 15만 원까지 떼간다는데 아유. 예. 너무 세다. 네. 예. 그 기사님 그 운송 기사님들 대표해서 또 우리 청취자 분들께 네.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게 가장 편하고 저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저희가 굳이 도로에 나가서 뭐 저희 분야도 아닌 거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시간 낭비라고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문제가 일어나면은 위에 분들은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가슴 아픕니다. 위에 분들이 좀 답을 좀 찾으셔가지고 질서 있게 좀 정리를 좀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네. 울컥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네.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전화 연결 저희하고 했을 때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네네. 하시면서 그때도 목이 메갖고 말씀 잘 못하셨는데 혹시 그 방송 가족이 들었대요? 어디서 지금 전화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차 안에요? 아니 밖에요? 아 영동선 55K 용인휴게소에 지금 주차돼 있어요. 아 용인휴게소? 예. 네네. 상행 하행 어디예요? 상행입니다. 인천 방향. 인천 상행 방향. 네. 네네. 경기 이천에서 지금 작업해서 저희 이제 회사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지난번에 그 밤에 안성 고향 갔다 오다가요. 하도 졸려가지고 바로 지금 김판성님 서 있는 용인 상행 거기에서 저 잠깐 눈 한 10분 정도 잠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김판성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아내를 향해서 예, 눈물 울컥이면서 인터뷰하셨던 김판성님 신청한 풍금의 그 약속. 아, 노래 좋다. 아. 아니 라디오 발성하고 노래 발성이 달라요. 네, 그... 저는 노래 들으면은 전 풍금 씨 노래 들으면 어렸을 적 라디오에서 나왔던 이미자 씨 저는 네. 그 목소리가 항상 떠올라. 이미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이미자. 이미자 씨 저 목소리. 네. 저는 문주란 선생님. 이렇게, 네. 이렇게 전설적인 가수. 진짜로 약간 동숙의 노래 풍도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안 소장이 그 노래를 아 그럼요. 노래도 좋은데 가수 자체가 인생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어 보이는 예. 목소리. 예. 아 좋아요. 인생과 사랑. 그리고 저는 그 아까 김판성님이 마지막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예? 네. 당신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나는 당신 편이다. 와. 요거 노래를 하나 만들어봐. 가사 아? 같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눈에 들어도 아프지 않다 그 말도 하지 않아요. 아유 조용히 하시고. 아, 예. 자 지금 저 김판성님 인터뷰 들으시다가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청취자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같이 많이들 우셨나봐요. 네. 울지 마세요 유유 힘내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차 세웠어요. 눈물이 왈칵 나서 너무 감동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해티입니다. 저 보세요. 아니 눈물이 난다는데 그렇게 막 방정맞게 소개해 주면 어떡해요. 저도 아까 눈물을 났는데 눈물 참나 네. 에고 그랬거든요. 네. 일부러. 네, 맞아요. 작은 오빠도 탑차로 물류배송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요. 네. 엄마 화이팅. 같은 물류업계에 네. 종사하시는 분께서 네. 네, 보내주셨네요. 우리 유튜브 청취자들도 네. 너무 슬프다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20년째 그 화물차 기사 하신다는 네.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 집중해요. 자기 앉은 걸 TV 아니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앉은 TV 말고 허리케인 네. 라디오 유튜브 500여 명이나 들어가세요. 자.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다 어서 오시죠.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41분입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애프터 서비스. 발음 너무 좋다. 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셔서 가수 풍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상품 협찬 멘트 좀 읽어주세요. 틀리면은 제가 꿀밤 한 대씩 때릴 거예요. 예, 예. 시작.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에서 피부 탄력이 매우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숙취에서의 도움을 주는 원조 제기동 근선 빨랑깨를, 각질 제거의 한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아 시원하다 묵은 각질 쏙쏙 벗기는 필링 젤, 내 몸을 위한 특별한 선택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삼다원 장만순 산삼가에서 공진보정, 목재 명가 국내 최고의 우드슬랩 대양목재에서 잘 썰린다 원목 도마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아 촉촉해요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 서른도 심수봉 조정민 등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트로트 레전드가 함께하는 어버이날 콘서트 기념 티켓을 드립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풍김 씨가 틀렸어. 예? 잘 썰린다 원목도마. 잘 썰린다가 어디 써 있어요? 그 안 잘 썰린다를 왜 첨가한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원목 도마니까 도마. 예. 이 도마 위에서 썰면 예. 그냥 쿵쿵쿵쿵 잘 썰린다 그 얘기를 예. 하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광고주보다도 멘트가 더 좋아. 광고주분들 만족할 만한 멘트를 그럼. 추가하셨어요. 잘 썰린다 예. 원목 도마. 좋습니다. 이 도마 위에서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사장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덕양구 화전동에서 이수경 한식 뷔페라는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구홍규입니다. 예. 아, 예,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이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TBS 역사상 또는 TBS 그렇게 라디오 역사상 네. 가장 우리 청취자들을 감동시킨 미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이 미담이 이수금을 또 안진걸 소장이 또 해서 한준호하고 예. 우리 TBS 라디오하고 민생형 연합회에서 받아냈는데 그때 우리 사장님 연결했는데 너무 짧아갖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다시 연결한 건데 그때 10월에 4,600만 원 달한 미순 못 받았고 엄청 고통스럽다고 사회 소개됐고 저희들이 뛰어서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전에 받아내신 거예요. 예, 당시 기분 아직도 생생하시죠?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4,600만 원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고 더구나 코로나 시기인데다가 돈 때문에 진짜 속이 많이 상했는데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정말 눈물 나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다섯 자로 표현한다면? 다섯 자로 표현한다면은요? 아따 눈물 나. 아따 좋은 것도 있는데 아따 좋은 그 아따 눈물 나. 맞습니다. 네. 예, 도와주시는 우리 또 TBS 안진건 소장님 한진호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전은 최일구 앵커님이 총지하셨어요. 저한테 시키셨고 한진호 의원은 MBC 아나운서 후배거든요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최일구 앵커님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이 안진건 소장님.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역시 TBS. 아따 눈물 나. 예, 예. 좋았어요. 사장님 그 미수금 받으면 밀린 세금도 내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차도 산다고 하셨는데 장만하셨어요? 예, 밀린 세금도 내고 또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또 예식도 한번 하고 또 와우. 마치 그때 또 차가 또 배달차가 나고 또 고장이 났어요. 네. 직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걸 예, 교통사고 이렇게 났는데 완전히 못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800을 주고 그걸 하나 새로 정만 와. 또 하나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알차게 쓰기 위해서 지축적에다가 제가 가게를 하나 더 2차원에 170을 좀 하나 얻어가지고 예예. 요즘 거기에 좀 식수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너무 잘 됐네요. 아주 알차게 그 돈을 그래요. 사용을 거실 없이 썼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미수금 해결뿐만 아니고 지축에 또 분적까지 차리셨다 그러는 거고 네. 또 방송 덕분에 아주 절친한 친구도 생겼다 그러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 그 방송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보면 한 10% 20% 그래도 또 요즘 돼서 많이 늘었고요. 또 택시 기사님 한 분은 예. 꼭 매일같이 저기 1시에서 2시 사이 오셔가지고 저는 마치 같이 식사하면서 어, 우리 저 TBS 어려운 사정 얘기도 하면서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손님도 없는데 막 택시 뭐 그런데도 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예. 진짜로 아주 고맙습니다. 아유. 허리케인 라디오. 좋다, 좋다. 빈점이야. 아, 대단하신 게, 실제 그 부산 오므라이스 집도 우리 연결했잖아요. 거기 서울에서 내려오셨대요. 오. 예, 저희가 사연 듣고. 그래요? 고향, 그 여행 간 김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천의 핑크 구름. 그 다음에 부평의 브레드 마망. 예. 주문 진짜 많이 들어왔대요. 예. 그러니까 서로 도와드리려고 참 마음씨들 따뜻하세요. 예. 사천의 그 저 핑크. 핑크 구름. 핑크 구름인가? 예, 핑크 구름. 구름. 예. 그 저 과자 만든. 그러니까 예. 디저트, 레터링 케이크. 맞아, 맞아. 예. 과자 전문점들. 네. 그렇구나. 저희가 그 사장님께 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오늘만큼 또 저희 어깨가 좀 그냥 그래, 어깡 뿜뿜 해도 되는 건데 그 미수금 해결 소식 말고도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장님. 그 모로코에서 초청장이 왔다면서요. 아 예, 저는 원래는 당수도 사범인데요. 네. 당수도 사범이요. 네,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어? 네, 시범 공연 하시고. 당수도는 생소하시겠지만 옛날에 레슬링 청기도 당수도 또 오산 비행장에서 근무했던 헐리우드 스타 척 노리스. 척 노리스. 이런 분들이 당수도 출신입니다. 오, 척 노리스. 예, 예 알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제가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도국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한국말로 가르쳐요. 오. 해역 경례 관장님. 아. 이게 한국이 종주국이라 마찬가지예요. 아, 당수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태권도에 밀려서 문화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로서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나. 최배달 아. 그분도 당수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배달. 네. 네, 황소 뿔을 한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와. 와. 그래서요. 모로코를 초청을 받은 언제 가세요? 4월 26일 날 갔다가 7박 8일 동안 있다가 옵니다. 오,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하십니까? 하시면? 거기에서 가서요. 제가 시범이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세미나가 있고요. 이야. 세미나도 발표도 하시고 그러는구나. 그럼 네. 사장님 그러면요. 제가, 거기서 제가 꼭 인증사진 찍어서 네. 여기에서 보내겠습니다. 그, 그래 주세요. 예. 사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인증사진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그 저기 모로코에다가 TBS 허리케인 라디오 그 국제 홍보도 좀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허리케인 아, 라디오를 그, 외쳐다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무리하지 꼭, 마시고 네. 모로코 사람들이 뭐 우리 말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아 그래도 모로코에 가서 TBS. 그 모로코에 가면 한국의 라디오는 TBS. 교민도 많이 살고 계시나요 혹시 아세요? 교민들도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면. 그러면 교민 계시면은 그 스마트폰에 네. 앱 좀 깔아주고 오세요. 딴 건 몰라도. 아 그럴까요? TBS 네. 앱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구독. 아 예. 예, 선생님 저기. 정말 기분 좋은 소식 다시 우리 애청자를 전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래도 당연히 받으셔야 될 받은 건데 아직도 못 받는 분들 사연이 저희들한테 와요. 저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해요. 요즘 건축 경기도 불경기 그다음에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시민들 소비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그다음에 재료값도 엄청 오르셨죠. 예 진짜로 저기 이 건축 경기들이 막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막 그런 데다가 그래서 건축들 실제 이렇게 허가를 맡아놓고도 짓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어봤자 손해니까는 안 짓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건축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들 석유가 뭐 가스비 수도세 이런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진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옛날 같으면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런데 요즘 네. 그때 신청만 하라고 그래놓고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지만 진짜 다른 분들은 진짜 사장님들은 앞이 아마 깜깜할 거, 할 겁니다. 네. 제가 소상공인들, 지금 소상공인들 네. 서민들 난방비와 물가 지원은 좀 해줘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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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부인 이름으로 된 이수경 한식 뷔페 운영하시는 구홍규 사장님과 전화 연결해봤는데요.